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앞서서 파이 오토 GUI를 이용해서 저희가 그림판에 자동으로 이렇게 선이 그어지는 것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선이 그어지면은 좀 심심하기 때문에 포고문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몇번 이렇게 선을 그어지는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반복문은 이제 포고문을 이용할 거고요. for i in range. 이 부분은 파이썬 입문에서 제가 다뤘기 때문에 별도 설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 저희가 동작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 이제 마우스가 포인트가 찍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드래그 2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을 그어지는 과정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파이 오토 GUI 선언한 것을 불러와서 move to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X 좌표와 Y 좌표를 저희가 지정을 해야 하는 건데, X 좌표는 한50 정도 넣을 거고요. Y 좌표는 100 정도 설정을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위치냐면요. 이 화면에서 지금 현재 X 좌표가 한이 정도, 50 정도, Y 좌표가 한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화면을 보고요. 제 해상도 하고 여러분들 해상도 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잘 한번 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듀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1에서 1초 동안 저희가 나타나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 오토 GUI 그 다음에 드래그 2라고 함수를 이용해서 X 좌표는 한50 정도, Y 좌표도 50 정도 움직이게 해서 선이 그어지도록 할 겁니다. 즉 여기에서 시작한다면은 X 좌표 50, Y 좌표에서 이 정도 이렇게 그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반복문으로 해가지고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대로 동작을 시켜도 그어지긴 그어져요. 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섯 번이 계속 그냥 제자리에서 그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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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고요. 이 선이 이어지면서 이제 자동으로 선이 그려지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X 좌표는 X 플러스 50이라고 하는 것을 더하고요. Y는 Y 플러스 50을 이렇게 더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반복문이 동작하는 동안에 계속 증가를 해야겠죠. 근데 50하고 50으로 제가 설정한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서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끝나는 점,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나는 점을 또 지적을 해서 얘가, move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있어요. 왜냐면 move가 벌써 지정을 50, 50으로 와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고, 다시 이렇게 이어지고, 이렇게 이어지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코딩만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하게 될 건데, 실행을 할때 여러분들이 이 결과값이 실행되는 그 화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가 작성된 이 화면하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놔주세요. 예,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실행이 될 동안에 여기에 얘를 이제 찍어야거든요. 이것을 찍어야 한번 이쪽으로 화면 전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이 정도에다가 위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행을 함과 동시에 이쪽으로 좀이 화면을 그림판으로 놔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행하고 그림판으로 놔주시면은 자동으로 얘가 이쪽으로 와요. 제가 지정을 아까 50에 100 쪽이 아니었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한 100에서 100부터 좀 시작을 해야겠네요. 100부터 100, 100 이상 200, 100에서 200 정도, 그 정도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100에서 너무나 가기 때문에 100에서 한200 정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 그림판도 이렇게 삭제하고 그다음에 시작을 할게요. 하시면은 이 정도였죠. 잘못 계산했네요, 제가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 그다음에 넷, 그다음에 다섯. 이렇게 해서 멈추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 move to하고 드래그 함수라는 것만 이용해서 이제 뭐 네모칸도 그릴 수 있는데, 네모칸은 이제 드래그라고 하는 함수가 또 있어요.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제 뭐 이름을 한번 써보셔도 되겠죠? 이름을 한번 써보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림판으로 자동으로 어떤 글씨들이 써지게 하고,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또 이것을 이용해서 이 자동화
마우스하고 그 다음에 키보드 자동화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좀 재밌는 사례들을 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